광주과학기술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. 기념식에서는 지난 30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0년 후인 2053년에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으로의 비전을 발표하며 세계 대학 평가 50위권 진입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 한편 광주과기원은 1997년 초 졸업생 배출 이후 현재까지 박사 1,800여 명, 석사 4,900여 명 등 총 7,900여 명의 이공계 우수 인재를 배출했으며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와 인공지능 분야 공동 연구 수행 등 활발한 국제 연구 협력을 펼치고 있습니다.